39번 throughout history. 그 throughout이라는 건 뭐뭐에 걸쳐서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through가 통하여죠. out이 바깥으로잖아. 그러니까 throughout 그러면 바깥으로 쭉 걸쳐서 통하여 이런 뜻이거든. 그전 역사에 걸쳐서가 되는 거야. throughout history. 전 역사에 걸쳐서 people have changed their behavior까지 딱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바꿔왔어. 현재 완료죠? 계속적 용법.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말이야. 왜? To avoid taxes.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문장 해석했잖아. 그러면 그이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걸 잘 파악하면서 글을 그다음 나올 내용들을 예측해 봐야 되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하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나오겠구나. 아주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Centuries ago, 몇 세기 전에, the Duke of, Duke는 공작이에요, 공작. 뭐죠? 공작 알지? 공작. 무슨 공작 얘기야? Tuscany 공작. Imposed가 부과하다라 돼, 부과하다. 짐을 지우는 거예요. 부과하다. 부과했어. A tax on salt. 소금에다가. 소금세. 이런 거 들어봤죠? 소금에 세금을 뭐, 부과하는 거. 담뱃세.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담배 보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담배에다 세금 많이 넣어서 너네 담배 못 피게 할게. 이런 거. 건강을 생각하는, 하게. 생 건강을 생각해서 붙이는 거야. 주류세 이런 거. 소금세, 소금인데 사람들이 많이 통용을 하고 소금으로 인한 수입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들인 거죠. 이건 내 사설이야. 내가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직접 내용을 읽으면서 아, 그런 얘기구나라는 걸 자꾸 바로 떠올려야 돼요. 내용 전체적인 내용. 글쓴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네. 또 뭐가 나올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엮어봐야 돼요. 그래, 전반부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제대로 쫙 뽑아내야 그 후반부가 아주 쉽게 읽혀지는 법이거든. 자, Tuscan bakers, 토스카나의 제빵업자들이 responded. 자, 이 respond란 말이 반응했다는 뜻이거든요. 제빵업자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응수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가만 안 있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어. 이런 얘기죠. 자, responded by eliminating salt. 소금을 제거함으로써, 소금을 없앰으로써. eliminate는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eliminate. By ing, 뭐뭐함으로써, in their recipes, 그들의 그 조리법에서 말이야. And giving us, 우리에게 줌으로써, 그 맛있는 Tuscan bread, 소금이 없는 맛있는 토스카나의 빵을 제공하게 된거 아니야? 제공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We enjoy today.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뭐, 여기 we enjoy today 앞에 나오는 bread에 대한 설명이죠. If you visit Amsterdam,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면, you will notice, 여러분들은 알아차릴 거예요. 뭐를? That almost all the old houses are narrow and tall. 거의 모든 고가죠. 오래된 집들이, 고주택. 오래된 집들이죠. 고주택들이 narrow, 좁고 또 tall, 높다라는 걸 말이야. They were constructed. 그것들, 즉그 집들이 지어졌지. That way. 여기 that way 할때 that은 way로 수식해준 말이에요. Construct가 건축하다는 뜻은 잘 알고 있죠. Construct. 그래서 니네들이 건축됐는데 that way. 그런 식으로 말이야. To minimize. Property taxes. Property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Property. Taxes, 세금, 재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이야. Come up, which가 나왔죠?
그럼 이거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죠. Which were based. 바로 which가 말하는 건 세급이죠. Tax is가 복수죠. 그러니까 이 선행사가 복수니까 이 which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were. 비동사, 복수형 비동사인 were가 나온 거야. Which were based on 뭐에 근거하다. The width of a house. 집의 넓이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집이 넓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땅은 뭐다 차지하고 있지만 집을 최대한 좁게 해서 세금을 줄인다. Consider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이죠. 고려해 보세요. Consider another architectural example. 또 다른 건축의 architectural 건축의 example 사례를 생각해 보라 얘기죠. 그 지금 다른 건축 사례에 해당되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Invention of the mansard roof in France. 프랑스에 있는 망사르드 지붕의 발명 말이야 이런 얘기죠. 바로 또 다른 건축 사례와 프랑스의 그 망사르드 이 프랑스어예요. 망사르드 지붕의 발명 이게 바로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에 컴마를 동격을 나타내는 컴마다. 이렇게 동격의 컴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Property taxes were often imposed. 자, impose가 아까 부과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수동태로 사용된 이유는 당연히 재산세가 주어가 됐기 때문이죠. 재산세가 부과되어진다, 종종. On the number of rooms, 방의 숫자에, in a house, 집에 있는. And therefore, 그러므로 rooms on the second or third floor were considered just as rateable. 그러니까 second or third floor, 2층이나 3층에 있는 방들도 알겠죠? Were considered 여겨졌다. 잘 이해하세요? Be considered가 뭐예요? 간주되다, 간주되었다. Just as rateable. rate라는 말은 그 류를 부과한다는 건데, rateable. 즉, 여기서 이제 세어지는 거예요. 과세하는 거죠. rate. 알겠죠? rate가 평가하다죠. 평가하다예요. rate가. rate가 어떤 interest rate처럼 잘 들으세요. interest rate는 이자율이에요. 그리고 rate라고 하면 어떤 유를 말할 때 쓰는 건데, 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좋은 영화를 평가한다라고 할때 rate라는 단어를 써요. rateable,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알겠죠? 예, 뭘로 평가? 세금을 낼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거죠. 이해됐니? As those 뭐와 같이 on the ground floor, 1층에 있는 방들처럼.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그러나 만약에 망사르드 roof was constructed, 이 망사르드 지붕이 건축되어지면 on the third floor 어디에? 3층에 those rooms were considered 이런 방들은 여겨져 간주되어져 consider be considered 자, 잘 들으세요. be considered 다음에 원래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명사나 형용사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몸으로 간주되는데 여기 be considered to 동사원형이 나왔어요. 가능합니다. 이유는 be considered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서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to 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명사 to be part of an attic. attic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의 부분인 것. 이렇게 명사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 considered to 동사 원형이 사용되어서 몸으로 간주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And not taxed.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Were not taxed예요. 형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Were considered to 동사 원형해서 were not taxed. 세금이 부과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수동태인데 were가 앞에 한번 나왔고요. and라는 등위접속사로 연결됐기 때문에
비동사는 당연히 생략된 거죠.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등위접 속사가 나오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사들은 이렇게 어떻게 된다? 생략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9번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40번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자, an experiment was conducted 나왔습니다.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experiment가 실험이죠. conduct라는 동사 우리가 좀 주의해 보면 좋은데 conduct라는 것은 뭔가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지휘하다라고 할 때도 conduct를 써요. conduct. 근데 이와 같이 보통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 이런 지문에서 주로 실험에 행해지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conduct예요. 연구가 행해지다, 실험이 행해지다 등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an experiment,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by Amos Tversky at Harvard Medical School.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아모스 트베르스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시기는 언제죠? 1982라는 거죠. The physicians were asked. 자, 그 물리학자, I'm sorry, physicians은 내과 의사들이에요. Physicist가 물리학자고, 내과 의사들이에요. 내과 의사들이 were asked. 자, 요청을 받았습니다. 응? To decide, 결정하도록 무엇을? Recommend their surgery or radiation for their parents. 자, 결정하도록 요청을 받았어. 누가 요청을 받았어요? 내과 의사들이 요청을 받았어요. 권장하도록 요청을 받았어. 뭐 할까요? 뭘로 할까요? 요청을 받는 거예요. 권장하도록. Surgery는 수술이에요. Surgery. Either A or B. A거나 또는 B거나라는 뜻이거든요. 수술을 권장하도록 요청받거나 또는 radiation. 자, radiation은 방사선을 말하는 거예요. 방사선. For their patient with lung cancer. 폐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말이죠. Half of the physicians were told. 내과 의사들의 절반은 were told. be told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듣다라는 뜻이죠. tell의 과거 분사, 말 되어진. were told, 말이 되어졌다. 즉,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뭐라고 말을 들었냐? The one month survival rate. 자, 한 달 생존율이에요. 여기 rate율, 비율이죠. surgery, 수술의 한 달 생존율은 90%라고. Given this information, 자, given plus 이렇게 명사나 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지자 이런 뜻이에요. 주다가 아니라 뭐예요? 주어지다. 주어지니까 84% of the physicians chose 84%의 내과 의사들이 선택했지. 뭐를? To recommend surgery. 수술을 선택하기로. 아, 자, 권장하기, over radiation. 이 over란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이란 뜻이에요. 방사선 치료 위에란 뜻이니까. 이해되니? 방사선 치료하는 것보다 그 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다 surgery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The other physicians were provided with this information about surgery outcomes. 자, 다른, 내과 의사들은 제공받은 거죠. were provided. 이해되니? with this information. 이 정보를 about surgery outcome. 수술 결과야. outcome 결과야. 결과에 대한 이 정보를 받았어. There is 10% mortality rate in the first month. 한 달에 10%의 mortality란 말은요. 사망, mortality rate는 사망률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힘들지만 좀 참고 마무리할게요. mortal이란 말 자체는 죽게 되는 뜻이야. mortality, 사망이에요, 사망. mortality rate. immortal 그러면 죽지 않는,
영원 불멸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반대말로. 자, given this letter information, 이 후자의 정보를 부여받은 only 50% of the physicians recommended. 오직 50%의 내과 의사들이 수술을 권장했는데, as you may have realized,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may have been, may가 뭐일지 모른다죠. may have been 뭐이었을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알아차렸을지 모르는 것처럼, 즉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듯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있는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있듯이. Two statements describe 이 두 가지 statement 진술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진술. 이 두 가지 진술은 describe 묘사합니다. The same outcome 동일한 결과를 묘사한다. However, 그러나 when the same outcome statistics are framed 그러나 말이죠. 이 동일한 same outcomes 결과 통계 자료는요 are framed 틀이 주어져 frame이라고 하는 틀이라는 뜻이죠. 그쵸? 틀이라는 뜻이죠. 틀에 맞춰질 때라는 뜻이야. frame are framed 어디에? in terms of survival 생존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기억나나요? in terms of 생존의 관점에서 틀이 짜여질 때 이런 뜻이에요. 즉 생존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진 걸 말하는 거죠. substantially는 실제로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정말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more physicians choose 더 많은 내과 의사들이 surgery를 선택합니다. but when the outcomes are framed in terms of mortality 이 사망의 관점, mortality, 사망이에요. 사망의 관점에서 짜맞춰지면 the percentage of the physicians who choose surgery 수술을 선택하는 내과 의사의 비율이 who choose 할 때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 drops greatly 떨어진다. 매우 떨어지죠. This effect has been demonstrated. 이러한 효과는 demonstrate는 나타내다라는 뜻이거든요. has been demonstrated. 보여져 왔다. in politics, 정치, medicine, 의학, advertising, 광고 and all areas, 모든 분야에서 말이야. in which people make this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그 분야에서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이렇게 보면 돼요. in which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떠올리는데 순서대로 잘 이해하는 게 좋아요. in which 그 영역에서 people make decision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바로 그런 영역 말하는 거야. 이렇게 대화하듯이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Harvard Medical School의 Amos Tversky라는 사람이 내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인간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그런 아주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지. 자, 다른 질문 없죠? 자, 다른 질문 없으면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토대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내 안에 나온 어휘와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전체적인 구도를 잘 잡으셔야 돼요. 큰 흐름을 잡고 이 글쓴이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말을 흥미를 가지고 자꾸 읽어 나가면 실력도 더 향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